법이 없죠, 혹시나. 뭐 추춤을 안 시키는 대신에 뭐 하나 보자라는 거죠. 자, 오늘 준비한 드라마는요, 정말 인기 많았던 드라마죠. 응답하라 1988의 한 장면입니다. 명대사예요. 덕선이 역할을 원필 씨가 하고요. 정환이 아빠 역할을 동아 씨가, 정환이 엄마 역할을 성진 씨가 맡아주시면 됩니다. 자, 잘 살려주시고. 일단 응파를 보지는 아, 못했는데. 네네네. 한번 그 왠지 그럴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아줌마, 수연이 왔어요! 덕선아, 왔나? 수연아. 네 고모 덕선이 하면 안 되겠나? 수연이. 아저씨는 덕선이라 부르는 게 더 좋은데. 우리 덕서이는 덕서이가 더 잘 어울린다. 수연이, 수연이, 수연이. 아저씨가 그렇게 부르시니까 제가 잘 낼 턱이 있나. 어? 아줌마, 수연이 왔어요. 덕선이 왔나? 수연이. 아, 그래, 수연이. 저 수연이로 불러주세요. 아, 그래, 덕선. 아니, 수연아. 수연이요, 성수연. 수연아, 네 덕선이 하면 안 되겠나? 아저씨는 덕선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은데, 우리 덕선이는 덕선이가 더 잘 어울린다. 수연이, 수연이, 수연이. 아저씨가 그렇게 부르시니까 제가 잘 될 덕이 있나? 우리 수연이 이거 잘 돼야 될 텐데. 으이그, 수연아, 너 저녁 먹고 갈래? 아줌마가 미더덕찜 했어. 좋습니다. 아저씨는 우리 수연이의 영원한 종입니다요. 딸랑 딸랑 딸랑. 아이고, 고마워. 알았다고요. 야. 아, 우리 원필군 오늘 코스토리 메소드 연기. 네. 아, 수연이요, 성수연. 그래요. 역시 이제 성친구는 오늘 보니까 이런 맘씨 좋은 아줌마 역할은 안 맞는다. 네, 저랑은 좀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잔소리쟁이. 잔소리하는 스타일이 좀 잘 맞는다. 그래서 수연아, 저녁 먹고 갈래? 아줌마가 미더덕찜에서 버벅거린다. 네, 그런. 수연아, 너 저녁 먹고 갈래? 아줌마가 미더덕찜 했어. 좋습니다. 네, 그런 게 아니에요. 자격하게 아닌 거야. 잔소리를 해야 돼.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연아. 일단 네. 시작을 하기 전에 네. 그 일단 그 아버지가 네네. 아빠 그 경상도 쪽이냐 전라도 쪽이냐 일단 물어봤어요. 이거 드라마를 못 봐가지고 수연아, 네 덕선이 하면 안 되겠나? 우리 덕선이는 덕선이가 더 잘 어울린다. 혹시 배우님이세요? 그래서 경상도라고 얘기를 듣고 그 디테일을 살려서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경상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중간에 아우, 동아씨 네, 잃어버렸어요. 역시 뮤지컬 지금 하고 계셔서 그런지 인물 분석 바로 들어가시면서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연기해주세요.